그 디나가 당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범죄한 그 사건은 하몰과 세겜의 가족이 범한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빙자하여 바로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그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족속들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세겜의 족속의 손에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던 야곱은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기에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기록된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주의 깊게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의복을 바꿔 입으라 말합니까? 왜 옷을 바꿔 입으라 말합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양복으로 입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2절에 기록된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옷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땅에 들어와 세겜 사람들과 살면서 보다 더 세겜 사람들처럼 살기 위하여 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처럼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야곱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냈어야 할 야곱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옷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깊은 속뜻,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예배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떠한 형편과 외모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